자, 그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희철 선수가 폴포지션을 차지한 가운데 그리고 이 그리드는 이창욱 선수입니다. 볼트인 우승을 두 번이나 했었던 이창욱, 그리고 CJ 로지스틱스의 오한솔 선수가 3번 그리드, 같은 팀 동료인 CJ 로지스틱스의 박준서 선수가 4그리드에서 출발합니다. 탑5의 이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5그리드는 김중근 선수, 서한진피 선수죠. 자, 6그리드는 박규승 선수. 자, 초반에 어떤 승부가 날지 타이어 예열은 완벽해지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출발합니다. 7라운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창욱. 이창욱이 바로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정희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브레이킹 락이 살짝 살짝 걸리면서 타이어 연기가 조금씩 났고요. 자, 첫 번째 코너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 CJ 로지스트. CJ 로지스트. 아, 이 CJ 로지스트의 차량인데, 자, 몇 번 차량일까요? 자,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한솔 아니면 박준서의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엔트리 오한솔 선수입니다. 오한솔이군요. 오한솔 선수의 차량. 아, 뒤쪽에 범퍼 완전히 날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타이어의 웜업이 약간 조금 덜 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바로 스타트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무슨 일인가요? 타이어에서 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타레이싱의 차량인데 이창준 선수의 차량, 아, 송영광 선수의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의 열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에 다여서 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가 일단은 그친 것으로 보이는 송영광 선수의 차량입니다. 자, 어떤 차량과 컨택에 있어서 연기가 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두는 이창욱이 그대로 빠져나갔고요. 그 뒤에서 정희철, 지금 파란색 차량에 보인 건 박규승 선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안쪽을 찔러보는 18번에 이찬주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인코스 찔러는 엔트리 18번 들어갑니다. 자, 이찬준이 앞서갑니다. 자, 자, 이찬준이 이러면 핸디캡 웨이트 100kg을 그러면 안고도 지금 현재 4위입니다. 핸디캡 100kg으로 4위까지 올라온 이찬준입니다. 아, 이찬준 선수가 여러 인터뷰에서 오늘은 일단 핸디캡 웨이트를 털어내고 내일 승부를 했었는데 내일을 보지 않고 오늘을 그냥 일단 오늘, 달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후위권의 싸움이었고요. 자, 초반에 선수들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중위권에서는 아직까지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선을 앞에 섰던 선수들이 지금 다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스타트를 앞서. 네. 그러면 결국은 레이스를 하면서 빠른 선수들이 결국은 추월나가려고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자, 지금 스타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예선을 잘 땄던 선수들이 다 추월을 당했어요. 예. 스타트를 하면서 많이 예, 뒤에 있던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스타트 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혼전을 한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던 스타트였습니다. 자, 안쪽 찔러보죠. 자, 김재현 선수인가요? 자, 김재현입니다. 김재현이 정혜연을 넘어갑니다. 아, 엑스타레이싱의 송영광 선수의 차량이 들어왔군요. 아, 아까 전에 자, 타이어를 완전히 교체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전에 그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던, 네, 달렸네요. 올 시즌 가장 높은 포인트의 이찬주, 그리고 뒤를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 둘의 대결, 그리고 그 뒤에 김주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핸디캡 웨이트 100kg의 이찬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재현 선수가 3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찬주는 100kg가 있지만 자존심상 내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하지만 인코스를 찔러보는 김재현. 김재현 바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그냥 일단 쉽게 내주는 상황이네요. 아, 굉장히 빠르고 네. 정교하게 넘어갔습니다. 김재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준문도 안쪽 찔러보죠. 자, 김준문도 안쪽. 하지만 막아서는 이찬준. 이찬준이 위험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리즈 포인트도 있고 내일을 위해서 네. 네. 그냥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빼주고 웨이트 털고 내일을 위해 살겠다라는 느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찬준은 무리하지 않는 선이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뒤에 정혜원 선수와 서한지피 선수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장현지 선수까지 혹시 탐탐 노려봐요. 네, 다 편하게 보내주는군요. 네, 다 편하게 보내줍니다. 네, 이찬준 선수가 일단은 그냥 보내줍니다. 네, 네. 네. 오늘의 목적은 웨이트를 터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러기에는 초반에 11그리드에 출발해서 4위까지 네. 올라와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이찬준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적으로 하면 열어주거든. 이렇게 열어줄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빼앗은 황준 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진우 선수도 일단 이찬준 선수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주지는 않지만 자 오한솔도 붙었고요. 황진우 붙었고요. 자 공격 들어가는 황진우 이 코스. 자 황진우 선수 앞에 이찬준 선수가 보이고 박준선 선수가 넘어가듯이 어떻게 넘어갈까요? 안쪽 들어갑니다. 이 코스 1번 코너 내주지 않습니다. 황진우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황진우 들어가죠. 아 이찬준이 하지만 여기서 다시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찬준 선수도 쉽게 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제껴내면 자리를 내주지만 네. 네, 어설프게 들어오는 거는 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금호 타이어를 장착을 했거든요. 황진우 선수도 금호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황진우 선수의 지금 온보드 캠이에요. 자! 자 황진우 선수 결국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흔들고 왼쪽으로 이 코스 찌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한솔 선수의 차량이 나왔군요. 예. 예선도 참 좋았는데 오한솔 아쉽게 안타깝게 차에서 내렸어요. 자 페이스가 김국훈이 확실히 글쎄요 아까 전에 스테빌라이저를 조정을 한번 하고 나서인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김중근! 김중근! 자 일단 박규성 자 오버테이크 성공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 김재현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박규성의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걸 확인을 했었던 김중근이고 자 하지만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보는 박규성 아 김재훈까지도 지금 노렸었어요. 대단합니다 김중근. 중요한 김중근. 타이밍에 한 번 딱 노리고 있다가 영리하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김중근입니다. 36번에 박준서 선수가 또 배트를 붙었습니다. 자 황진우 선수도 야금야금 잘 올라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황진우도 현재 8위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자 황진우 흔들어서 인코스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깊숙하게 자 헤어핀 구간이죠. 자 황진우 넘어갑니다. 자 박준서가 밀릴까요? 자 오버테이크에 성공하는 황진우입니다.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선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욱 선수입니다. 이창욱 선수 오늘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요 폴트윈은 아닙니다. 2위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처음에 정희철 선수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창욱 선수도 올 시즌 3번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타 레이싱은 이찬준 선수가 3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이창욱 선수가 우승하면 이창욱 선수도 3번 7라운드 중에 6개의 라운드를 엑스타 레이싱이 가져가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이창욱 선수가 베스트 랩을 54초대를 한번 끊었었어요. 네. 아, 정말 56초대 네. 빠른 속도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네. 이창욱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장현진 선수와 그리고 정경훈 선수입니다. 자 12와 11위 싸움입니다. 엔트리 넘버 78번 금생 레이싱을 하고 있는 정경훈 선수입니다. 정경훈이 GT 클래스에서 배틀을 했었던 상대들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했었던 선수들과는 조금은 다른 레벨, 확실히 다른 레벨의 선수들이 배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페인팅 모션이나 기존에 해왔던 테크닉으로는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이 선수들에게는 글쎄요. 이 슈퍼 6000하고의 다른 체감을 분명히 정경훈 선수는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배틀 모션의 이런 공격적인 어떤 기술들이 페인팅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선수들에게는 압박이 정경훈 선수는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이 선수들에게는 압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에 두 개의 차량으로 이렇게 뛴다는 건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정경훈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뒤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 뒤쪽에 정경훈이 일단 자리를 내주나요? 일단 빠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호준 선수가 올라옵니다. 지금 장현진 선수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는데 이호준 선수가 소리 없이 뒤를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 뒤를 따라왔고요. 야, 이렇게 자리를 빼내는 이호준 선수였습니다. 자, 이 코스 안쪽 하지만 내주지 않습니다. 김재현.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안쪽을 노려봅니다. 정의현이 올라갈까요? 자, 정의현이 김재현을 오버테이크를 해냅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정의현. 오늘 17그리드에서 출발했었던 엔트리 넘버 44번의 김재현 3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들고 있고요. 자, 김재현 선수는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떨어지는군요. 김재현 선수는 너무나 페이스가 2분 2초대로 돌고 있거든요. 황진우 선수도 위협하고 있어요. 1분 57초대로 돌고 있는 황진우에게도 넘겨줄 것 같은데요. 자, 김재현 막아서고 있지만 직선 코스 누가 먼저 빠져나올까요? 자, 인코스는 황진우입니다. 황진우입니다. 네. 황진우, 주피티 대 황진우 선수가 김재현을 이겨냅니다. 자, 이 정도면은 김재현 선수에게 글쎄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차량에 무슨 트러블이 난 것처럼 볼 정도로 기록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김재현이 2분 3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재현 선수는 네. 2분대를 기록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많이, 무슨 문제가 많이 느려져도 네. 1분 58초대를 끊었던 선수였는데 지금 2분 3초대로 돌고 있어요. 겨우 완주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7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던 김재현 선수 1랩을 소화하기도 전에 8번까지 올라가면서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후반에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모습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희철 선수의 랩도 좀 떨어지는데요. 네, 근데 김중문 선수만 기록이 안 떨어지고 있죠.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스테빌라이저를 조종을 잘 하면은 그거를 그립을 계속 떨어지지만 타이어의 그립이 떨어지지만 차량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립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스테빌라이저 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그거를 잘 조종해서 쓰면은 타이어의 최대 그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창욱 선수의 모습입니다. 현재 선두 이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지만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체커기를 받으면서 이창욱 선수가 7라운드 우승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창욱 선수도 올 시즌 세 번의 우승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희철 선수가 2위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중근 3위예요. 네. 네. 김중근이 마지막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24번 이창욱 선수가 오늘 우승한 이창욱이 들어옵니다. 이창욱 선수가 갓포디움 제일 첫 번째로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요. 오늘만 사는 이창욱. 이 핸디캡 웨이트를 조금 많이 무겁게 싣고 내일을 펼치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창욱 선수가 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했었던 1위를 했었던 이창욱 선수 그리고 역시나 이찬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올 시즌 3개의 우승을 한 이창욱 선수입니다. 엑스타레이싱은 지금 뭐 거의 축제겠죠. 축제 분위기죠. 네. 네, 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창욱 선수와 이찬준 선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엑스타레이싱이 지금 시즌 챔피언과 1, 2위를 가져가는 선수가 두 선수가 거의 이제 확실히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엑스타팀 같은 경우 또 이제 젊은 선수들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구성을 하고도 이런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위로 들어온 정희철 선수도 함께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밝은 표정의 이창욱 선수입니다. 아, 이창욱 선수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챔피언의 7라운드 챔피언에 오르게 됐는데 시즌 챔피언으로 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게 됐습니다. 3위를 기록한 김중근. 대단합니다, 김중근. 그렇습니다. 예. 너무 노련했고요. 영리했어요, 진짜로. 자, 더블 라운드로 펼쳐집니다. 더블 라운드로 펼쳐지면 확실히 더 재미가 가미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위를 기록한 이창욱, 2위 정희철, 3위 김중근까지는 포디움 올라가고 4위 박규승 그리고 5위
정혜연 6위 황진우 7위 김재현 8위 박준서 이찬주 9위 정경훈은 10위까지 탑10까지 네.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내일 더블 라운드 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오늘의 챔피언 올해의 챔피언을 만나는 모든 게 달려있는 라운드입니다. 근데 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내일 이곳에서 네.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월 5일 일요일 용인스피드웨이에서 똑같은 서킷 위에서 시즌 챔피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